늦은 밤 인천의 한 공원입니다. 랜턴과 뜰채를 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잡으신 거예요? 네, 네. 지금 오셔가지고 네. 지금 오셔서 잡은 이 맹꽁이 올챙이들인데요. 공원 곳곳에 살고 있던 어린 맹꽁이들입니다. 네. 자원봉사자들이 야행성 맹꽁이를 잡아서 서식지를 옮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던 중 특이한 녀석이 발견됐습니다. 뭔데요? 처음에 잡을 땐 몰랐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한 개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지난 23일 이 수로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요. 바로 이 맹꽁입니다. 한눈에 봐도 뭔가 어색한 앞다리가 보이죠? 한쪽에 두 개의 다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이런 기형 맹꽁이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기형 맹꽁이가 나타난 원인이 이 공원의 과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70년대까지 지원미군이 주둔해 있던 미군 부대가 인근에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부대가 사용을 했고요. 공원은 20년 넘게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곳에 맹독성 폐기물이 버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에야 환경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원 일부 지역에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24배까지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심각하네요. 기형 맹꽁이까지 발견이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환경이 그 정도로 되면 사람이 산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있을 수도 없지, 저런 그 기형이 나오면. 기형 맹꽁이는 정말 오염에 의한 것일까? 다리에서도 기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폴루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가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양서류가 오염에 민감한 환경 지표종이죠. 외국에서도 환경 변화에 의한 기형이 많다고 하는데요. 돌연변이 개체가 나타난다는 뜻은 사람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섭네요. 시민들은 공원에 살던 300여 마리의 맹꽁이를 인근의 습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멸종 위기라는 맹꽁이 언제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맹꽁아 잘가. 기형 맹꽁이가 던진 의혹과 불안,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 정확한 환경조사와 정화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네요.